성자의 부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타나 있는 사도신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셨죠. 그 탄생과 또 그의 고난, 그리고 예수 또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리고 지난번에는 음부에 내려가심, 우리 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서양에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계속 높아지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낮아지시는 삶을 사시다가 이번에는 높아지기 시작하시는 것 첫 번째가 부활이에요.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모든 세계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자리셔서 그 권세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리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앞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앞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이 죽었던 산자, 죽은 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자나 다 부활해서 하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거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사도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보이신 사건, 여러 살아나신 주님이 케바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핵심도는 이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이 제가 말씀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또 한 번 더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케바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케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열두 제자에게 또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기도할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 이 야고보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 즉 바울사도 자신에게 보이셨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사도가 기록했는데 내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은 바울사도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쯤 되었는데 강하게 햇빛이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와피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단은 거기서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하던 이 사울이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외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500명이 그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늘날 계실까? 조금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그 신성을 본래 가졌던 분인데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신성을 가진 태로 인간의 육신을 덧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동시에 그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때는 신성으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셨고
어떤 데는 피곤하고 또 아주 굶주리고 벌벗고 인성으로서 그걸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죽으신 것은 인성이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성, 인성이 돌아가시고 신성은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 부활하신 그 육신에 승천하신 이제 인성이 인성으로 승천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은 영적으로 현재 믿는 사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거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사복음서에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태석에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을 상세하게 다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대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했어요.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협박을 하면서 만일에 이것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실 후로는 그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속성을 가지시고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사탄과 죽음을 이기셔서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앞으로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은 사건입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과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5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세 가지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셨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실 순종한 거예요. 그걸 적극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의 값으로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사망에 더 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승천 주님 하나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의로운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보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우리는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죄가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율법을 다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 택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요. 그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를 집어넣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서 우리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성품이 달라져요.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탕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좀 짐작을 여러분들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은 육신을 따라서 세상 끝만 바라보고 사는가 그걸 잘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고백하게 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어느 정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 위에서 살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예, 말씀 묵상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심쓰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게 됩니다. 그게 거룩한 과정,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거룩한 성화가 될 수는 없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예수님 살리신 것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그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첫 열매니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즉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이 또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할 것이 확실하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총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중에 죽으면 땅속에 모셨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육체가 아니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복락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렇게 죽은 후에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습니다. 오히려 그 김말란 박사가 같은 분은 내가 죽으면은 그 슬퍼하며 찬송곡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달라. 얼마 전에 이광호 장로님 그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에 갔다가 나중에 물어보시면 참 몹시 슬프지 때였다고 하니까 천만에 제가 우리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요. 천국 가시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제 집사람도 또 빨리 지금은 다 할 일 다 마쳤으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일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이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